잤는데 잠났다. 나갔어요. 네, 나왔습니다. 아! 잤다. 잡고 발차기 딱 쳤다. 나간다. 잤다. 이 나간다. 주웠어? 주웠어. 어, 주웠어. 불닭국은 해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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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감독님, 야 조용히 했을 때 협박을 한 번 더. 야. 제가 그걸 자를까요? 네. 계속 내리다 가는 게 좀 더 앞으로 밀어. 더. 아니 아니 이쪽으로. 그렇지. 헌법을 준수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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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법국은 해제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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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력 경찰 몰아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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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헌법을. 예.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.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 시끄러우니까 좀 닥치라고. 저 데모 안 했어요. 저 그냥 여기 지나가던 사람이었다고요. 앉아. 헌법을 준수하라. 닥쳐라 좀. 시끄럽다고. 네가 더 시끄러워. 도와주게 저렇게. 버스 탈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. 오랄. 예. 아니 나와서 이 정도면 나와서 기댈 거야? 그냥 가 그냥. 아유 혼자 어떻게 가? 아 그래 그래 기다 있어 노척 좀 해줘요. 너도 나와. 가 가. 안 될 것 같아, 안 될 것 같아. 같이 움직이는 무리야.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게. 아, 미안해요. 아까 버스에서는. 아, 아니야, 시간 없어. 저기 골목에 숨어 있다 상황 보시라고. 알겠죠? 아. 저기요, 이름이 뭐예요? 예? 저 최연수라고 해요. 왜 웃어? 안정현이 안정현. 네, 연우진 씨. 집에서 봐요. 강희아 씨가. 조심해요. 공기 패시. 가요 춤 씨. 정말. 가요. 가요. 디디디. 브로맨스. 하정우 씨, 주세요. 네, 주세요. 아, 그... 근데 너 다리 다친 거 아니잖아. 다 다쳤죠, 저. 야! 잠깐만. 아, 다 같이 움직이는 건 무리예요. 내가 다른 쪽으로 유인할게요. 미안해, 아까 버스에서. 차이는 없어요. 골목에 숨어 있다가 내가 상황 봐서 나와요. 알겠죠? 네. 자. 저 이름이 뭐예요? 예? 저 최연수라고 해요. 한정현이에요, 한정현. 한정현 씨, 조심해요. 네, 조심해요. 가요, 얼른. 네. 에이! 저기 있다 저기. 내 찾는 능력. 진짜 나 열심히 몰아. 전. 전. 네 연수. 다리를 또 넘어. 뭐지? 어, 난 저번에 하고 밥 먹으러 갔던. 잔머리야 잔머리 좀 먹어. 촬영 촬영. 아 저기 저 이름이 뭐예요? 네? 저 한정현. 머리카락 먹었어요? 저 한정현이라고. 컨센트레이. 저 이름이 뭐예요? 네? 저 최연수라고 해요. 한정현이에요, 한정현. 한정현 씨, 조심해요. 네, 최연수 씨. 가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, 연우준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언더커버 첫 촬영에 임하게 됐는데요.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대본이어서 저도 오늘 첫 촬영하기 전까지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무사히 첫 촬영에 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송현욱 감독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스태프분들도 예전에 함께했던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첫 촬영에 임하게 될 것 같아요. 또 첫 촬영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
네, 안녕하세요. 언더커버에서 김현주 선배님의 20대 시절 부당함을 못 보는 되게 솔직하고 거침없으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멋있는 최현수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너무 영광이에요. 네, 처음으로 어떤 과거를 연기해보는데 그게 김현주 선배님의 과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감독님,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그냥 정말 사명감을 뜨겁게 가지고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그 마음이 보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. 저희 언더커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.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.